저희 JDC로서는 서울중재재산 그룹의 컨소시엄의 성공이 바로 우리 헬스케어 타워 프로젝트의 성공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사업 참여가 큰 결실,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MOA까지 오는 과정이 왔는데요. 앞으로도 저희가 JDC에 또 바라는 여러 가지 또 요구사항이나 여러 가지 저희 JDC를 위해서 또 우리 제주 전체를 위해서 해달 여러 가지를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그동안 10년 동안 그 의료 산업에 대해서 또 의료 서비스의 최적화와 또 산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저희가 두바이나 중국 해외 진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해외에서 들어온 아웃바운드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중에서 가장 준비된 헬스케어 타운 단지인 제주 헬스케어 타운을 저희도 주목하게 됐습니다. 오늘 이 행사 이후로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은 JDC 관계자분들 잘 도와주시라고 믿고 저희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또 착공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저희 서울 주식회사나 의료재단은 저희가 일을 할 때 내세운 고민하는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. 이 일이 이 사회에 가장,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런 헬스케어 타운 단지에 저희 참가하는 것이 이 사회에 필요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하겠습니다. 그럼 양기관 대표께서는 앞에 있는 MOA에 설명하시고 MOA를 기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MOA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MOA 체결 기념사진 촬영이겠습니다. 양 대표께서는 포즈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